남겨둔 설탕으로는 오해를 가득 덮어줍니다. 그리고 부추 액기스를 담글 때는 그 엄동설한 한겨울을 견디고 그 봄에 첫 새싹, 첫싹 나왔을 때 4월 말경에 담는 게 가장 약이 됩니다.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아주 좋은 액기스가 됩니다. 여름에 갈증이 날 때 이렇게 액기스, 부추 액기스 음료로도 마시고 가진 양념에도 다 활용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담궈두었던 부추 액기스는 100일 만에 걸러줍니다.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.